제가 보기에 이 소설의 거의 유일한 새로움이랄까요? 형식도 내용도 다 진부한데 유일한 트렌디함, 유일한 새로움이라는 거는 유통 방식, 책 자체의 발매 방식과 유통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기존의 일반적인 출판사들을 통해서 발매되지 않았습니다. 밀리의 서재라는 회원제 플랫폼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하드카피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밀리의 서재는 회원수가 벌써 10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100만이에요? 저도 기사로 봐가지고요. 직접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저희가 뭐 회원자 그 지금 접속자가 100만 아닐까? 접속자가 100만이면 더 대단한 거죠, 선생님. 회원수가 100만이라는 건 제가 기사로, 아, 기사로. 언론사 기사로 봤고요. 그래서 이런 일종의 구독 서비스 플랫폼 모델이 문학이라는 영역에 미치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단지 산업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작가와 독자의 관계라든가 창작 활동에서도 일정 부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인선 선생님. 네, 제가 이 책을 모두가 읽을 수 있게 직접 유료 가입한 사람으로서 사실상 박인성 협찬이죠, 이 프로그램은. 그렇죠. 네. 제 스폰서 박인성. 계정으로 직접 가입했고요. 그래서 받아봤는데 뭐 글쎄요, 이게 이제 유통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는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밀리의 서재라고 하는 곳이 사실 뭐 책을 넷플릭스처럼 접속해가지고 원하는 만큼 볼수 있다라는 거한달 동안 정액을 내고 뭐 그런 점에서는 메리트가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 같은 독자에게 있어서는 그 충분히 그 가격만큼의 독서 아직까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말을 못해? 아니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읽을 책이 없다는 거예요? 효용성. 네, 효용성을 찾지 못했고요. 이거는 중간에 저의 긴 침묵은 편집해 주시고. 편집하지 입술을 마세요. 떠셨어, 입술을 떠셨어. 침묵하는 와중에. 400% 편집하지 마, 편집하지 마. 입술을 바들바들 떨면서 3초 동안 침묵했어. 입술만 확대. 바들바들. 갑자기 단어가 전혀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신 서적이 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최은영 작가만 검색을 해봐도 내게 무해한 사람 같은 거 아직 계약이 안돼 있는 건지 들어와 있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넷플릭스 들어가가지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는 당연히 옛날 영화들이나 드라마들 보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넷플릭스 독점이라던가 아니면 넷플릭스가 가장 최신 것들을 편하게 볼수 있는 플랫폼이라서 그런 이유가 있는데 밀리의 서재는 아직까지 그런 의미에서의 효용성을 충분히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제 마치 그 넷플릭스 독점 컨텐츠처럼 밀리의 서재만의 프리미엄으로 등장한 아이디어죠, 이게. 근데 그러면 이게 또 그만큼의 프리미엄함을 보장해 주느냐가 문제일 텐데, 한 달에 한권 받아보는 건데, 지금 이게 구독료만큼의 충분한 보상을 해주느냐, 별로 프리미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책의 구성도 그렇고, 뭔가 소장 가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그 시장의 변화나 작가들의 플랫폼의 다변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결국에는 컨텐츠가 매력적이냐 매력적이지 않느냐가 결정을 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달이었나요? 다음번에 아무튼 나오는 거는 김훈 작가의 판타지라고 또 이야기 들었거든요. 웬 판타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웬 판타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나를 오히려 프리미엄한 아이디어라고 하는 종류의 접근에서 지금 밀리에서 제가 굉장히 그냥 대중적인 접근만을 하고 있고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 자본, 그러니까 이 대중적 인지도라고 상징 하는 자본. 거를 너무나 지금 단순하게 활용해서 오히려 컨텐츠 자체의 매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글쎄요, 저는 이게 확장성을 가지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회의적인 입장. 네. 네. 배상민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컨텐츠의 플랫폼화는 어떻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사실은 웹소설이 거대한 플랫폼화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미 웹소설 시장이 전체 출판 시장을 넘어선 걸로 알고 있고 뭐 우리는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제가 좀 이렇게 저렇게 막 거기 들어가서 조사도 해보고 좀 곁눈질을 해본 결과 지금 좀 다른 시장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출판사라는 데는
작가의 매니지먼트화 되고 있더라고요. 작가들이랑 계약하고 작가의 작품 방향 같이 상의하고 또 그 플랫폼에 뿌리고 수익을 쉐어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매니지먼트에서 연습생 키우는 그런 느낌의 이제 그 계약 관행, 그 다음에 작품 유통 관행 이런 게 자리 잡아가고 있더라고 이미 웹소설 쪽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주류 출판 쪽으로 넘어오는 첫 시도가 제가 볼 때 밀리의 서재 같고, 이거는 지금은 뭐 플랫폼 지금은 신작이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신작이 계속해서 이제 이쪽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는 사실 넷플릭스를 보면 좀 답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넷플릭스가 기존의 시청 관행을 바꿨잖아요. 뭘 크게 그러니까 작법적으로 바꾼 걸 보면 6부작에서 8부작의 시즌화죠. 그렇죠. 이게 이제 좀 큰 변화거든요. 기존에 이제 12부작이거나 아니면 뭐 40몇 부작 이런 거랑 이야기의 흐름도 다르고, 그 다음에 흡입하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다 읽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 컨텐츠나 작법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밀리의 서재나 이런 이제 플랫폼화가 진행되면 분명히 소설이나 이런 쪽도 바뀔 것 같아요. 그쪽에 플랫폼에 적응되는 쪽으로 그쵸. 변화가 일어날 거는 제가 볼 때는 분명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웹소설이 이미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웹소설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게 뭐냐 막 이렇게 욕을 하지만, 기성의 독자들, 네, 기성의 독자들 욕을 하지만 사실은 웹소설을 읽는 그 독자들은 5분, 10분 순간순간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읽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느슨하지만 순간순간은 굉장히 극적인 장면들이 많은 쪽으로 제가 볼 때는 진화한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뭐 어떻게 진화할 것이다 라고 예측은 못하겠지만 이제 밀리의 서재를 비롯해서 이런 플랫폼화가 진행이 되면 분명히 작법이 변할 거고, 그 다음에 기존의 출판사들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올 것 같아요. 지금처럼 작가 섭외해서 책 내고 유통시키는 그런 방식에서는 아마 지금 종이 출판사들이 살아남기가 좀 힘든 시기가 오지 않을까. 다만 그거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작가들이 새로운 플랫폼 변화에 맞춘 작법과 새로운 문학적 형태를 선보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기성 문학을 쓰던 작가들이 여기에 진입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신영 선생님 어떻게? 근데 그게 그 기성 작가 기존에 이제 그런 종이책에서 출판을 하고 뭐 아니면 그 전에 주로 이제 잡지로 많은 작가들이 장편 소설도 사실 잡지. 그쵸? 뭐 지금은 신문은 아예 장편 연재가 끊어졌지만 뭐 그런 개간지나 월간지를 통해서 그렇게 작품 연재를 하고 아니면은 단편 소설을 싣고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혹은 이제 그걸 장편이건 단편집이건 그렇게 내는 관행들이 사실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그쵸.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개간지가 접근성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비해서. 근데 이제 이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100만 구독자라고 하시니까 그 100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이게 제가 그 김영하 씨가 그 이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를 여기에서 밀리의 서재에서 먼저 출간을 하고 책으로 냈지만 어쨌든 거기서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 이제 독자들에게 밀리의 서재 구독자들에게 먼저 선을 보이고 3개월 뒤에 이거를 종이 이제 다른 이제 일반 출판사에서 종이책으로 또 출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다운받은 사람들, 구독자들에게 그냥 주는 선물 같은 그냥 증정품? 기프트? 기프트 이런 거고. 근데 이거 종이책 전용으로 가입해야 돼요. 가격이 더 비쌉니다. 이거 받으려면. 아, 그래요? 아, 가격이 다르군요. 네. 네. 일반 회원 가입보다 더 약간 프리미엄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프리미엄이네요? 네. 축하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걸 3개월 뒤에 다시 우리가 아는 그런 출판사들에서 또 출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자가 그런 식의 출판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니까 이제 김영하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전에도 그렇게 잡지나 뭐 신문이나 이런 데 연재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는 먼저 그게 이 신문이나 잡지의 구독자들에게 먼저 선을 보이고 그리고 나서 출판을 하는 거다 라는 식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방식과 이 플랫폼에 먼저 선을 보이고 나서 종이책으로 3개월 뒤에 그냥 보통 일반 밀리의 서재가 아닌 그냥 그 출판사에서 뭐 하는 거랑 출판을 하는 거랑 이게 뭐가 같을까? 저는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동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메이저 출판사들 있잖아요. 뭐 문동이라든가 뭐 창비 뭐 문지 민음사 뭐 이런 식의 메이저 출판사들은 아무도 밀리의 서재와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은영 작가의 소설은 거기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큰 거는 있던데 옛날 책들은 있었어요. 아 옛날 책들이 있습니까? 신작이 없어요. 신작이 없어요? 옛날 책 뭐요? 쇼코의 미소는 있었어. 아 쇼코의 미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 홀드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출간 시기를 달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리의 서재는 구간 위주로 되고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그 출판사들도 이제 책을 팔아야 되니까 신간은 자기들이 먼저 내고 이렇게 이제 좀 그 플랫폼을 달리하는데 홀드백을 좀 거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런 거 하기 전에 그 책에 대해서는 정가제를 되게 엄격하게 적용을 그쵸. 하잖아요. 다른 거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격 할인도 많이 하는데 책은 가격 할인을 안 하잖아요. 10년, 20년 전 된 것도 절대로 그 훼손된 책도 정가대로 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출판계가 한번 휘청한 적이 있잖아요. 몇 년 전에 그 도서 정가제 때문에 도서 정가제부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플랫폼이나 이런 거 하기 전에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 책에 대해서는 작가들이나 출판사들이 그렇게 엄격하게 이게 마치 무슨 상징 자본인 것처럼 문화적 상징 자본인 그렇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띄우면서 작가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작가들 물매기면서 음원처럼 그런 플랫폼에 풀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작가들은 제가 보기에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달리 이야기하면 이게 결국에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선택지 문제 그러니까 종이책을 볼 거냐 아니면 나는 그냥 편리한 플랫폼에 접속해서 이걸 볼 거냐라고 하는 선택지 문제일 수 있지만 다르게 보자면은 출판업계나 작가들의 입장에서는 종이책을 점점 더 사장시키게 되는 전체적인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밀리의 서재 같은 곳에 새로운 플랫폼들이 그건 그렇고 이번에 총선 출마하시는 그런 분이 갑자기 톤이 너무 귀가 너무 아팠습니다 진짜 아니 저는 사실 도서 전까지가 진짜 너무 짜증났거든요. 네, 도서 정가제 문제도 뭐 문제로 따로 이제 한번 다뤄볼 만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은 이제 김영하 작가 소설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